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람들의 사는 모습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 편리한 건 좋지만 삭막해진 모습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각박한 도심 속 오아시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요 산업, 도시 브랜드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광주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광주의 모습, 그러면 콘크리트화되고 아스팔트화되고 획일적이고 무색무취하고 특색이 없는 도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광주의 도시의 모습은 그렇게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높은 빌딩과 콘크리트가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실제로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독일의 폴크스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모두 도시 한가운데에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도심 속 녹지는 사실 다양한 역할을 하죠. 시민의 휴식 공간, 운동하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공간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등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죠. 획일화된 도시의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할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싱그러움과 푸릇함이 살아있는 곳, 광주 1호 민간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관리하신 분이세요? 네네. 아니, 어떻게 되세요? 아, 여기 주인이에요. 아니,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멋져요. 2005년도부터 조성하여 저희 남편과 같이 발품도 팔고 해서 여기저기서 수목도 사오고 얻어도 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하게 돼서 민간정원 1호로 이번에 지정됐네요. 민간정원 타이틀이 손색 없을 만큼 다양한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도심 안에 이 정도의 땅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게 쓰기 나름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하필 이렇게 정원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개발하는 데만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바보 소리 듣고 이렇게 나무만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신념대로 우직하게 정원을 가꾼 대표님. 이제는 너도 나도 오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봄이면 원래 꽃이 많이 필 때잖아요. 네네네. 여기도 봄이니까 꽃이 많은 건가요? 저희는 봄을 떠나서 사계절 꽃이 지지 않는 정원으로 여기 세팅이 됐어요. 이거 정말 가져오기 어려웠다. 이거 정말 심는데 내가 공들였다. 저 팽나무가 그래요. 팽나무요?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수량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약 400년 됐다고 하네요. 400년이요? 네. 400년이면 보통 소원 비는 나무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400년 된 나무는 금액부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로 말고 계셔요. 느낌이 절대 이 공이 짧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성에서 힘들게 가져온 팽나무는 그 수고스러움을 보답하듯 정원의 랜드마크로 우뚝 섰습니다. 아 근데 가래는 양파예요? 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 주변이 삭막해서 파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여기 양파를 심었습니다. 꽤나 잘 어울려요. 뽑아서 드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제 뽑아서 먹으려고요. 모든 것이 포토존이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바람대로 공간 하나하나 정성이 가득했는데요. 우리 사장님, 보통 신념으로 이 민간정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식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여 광주 시민의 심과 치유 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셔야 돼요. 네. 희심정 화이팅! 꽃 많이 피워주세요! 여기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꽃 구경도 좀 하시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왔는데 광주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모르고 오늘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도심 속에서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식물 같은 거 보고 그러면 좀 탁 트인 곳에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개방감이 드는 것 같아요.
민간 정원의 또 다른 장점. 바로 다양한 즐길거리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이며 예쁜 옷까지 다 사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정원 옆에는 쉬어갈 수 있는 예쁜 카페도 있는데요. 야, 많은 분들에게 인기인 이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마이 세컨 플레이스 해피어라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파워 샐러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플리마켓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해서 전시나 공연도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네. 좋은 공간이고요. 무엇보다 자연 속에 위치한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한 발자국만 나가면 정원이 쫙 펼쳐지고요.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물건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먼치 먹을 게 많아가지고요. 네. 오늘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메뉴. 대표 메뉴인 뭐 자몽에이드도 괜찮고요. 베이커리를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크루아상 종류 또 드시면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그러면 하나씩 쏙쏙쏙쏙 먹어야겠다. 방금 말씀하신 것 다 주세요. 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주말할 거 있나요? 빨리 달려볼게요. 오, 맛있다는 빙수. 달달함이 매력적인 딸기 빙수 한 숟갈에 쏟아지는 저 태양이 우리를 상큼한 자몽에이드 한 모금, 풍미 가득한 크로와상도 한 입, 부드러운 라떼로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완벽해. 배부를 땐 갤러리 구경이 딱이죠. 지금은 몽글몽글한 구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의 다양한 작가들과 콜라보한다고 하니 갈 때마다 새로운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원을 찾아 도착한 곳은 충장로. 요정 아니냐고요? 아우 저예요. 제 정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우 제 아름다운 정원은 ACC 아시아 문화전당에 마련을 해두었어요. 지쳐가는 우리 현대인들 이 정원에서 쉬어가시는 거 어떨까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8월까지 자연을 소재로 한 사유정원 전시가 진행됩니다.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자연과 인간은 합일된 존재로 본 그런 동아시아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영향받은 동아시아의 미 그리고 공간들을 소재로 한 융복합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달, 숲, 전시관마다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재미있던 곳은 바로 두 번째 전시관인데요. 안개링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 이야, 이 전시 기획 의도가 이 바람에 흩날리는 링을 잡으면서 쉼을 느껴보라 그랬나? 만지는 거예요. 링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동아시아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아시아의 다양한 풍경들도 볼 수 있고요. 좋았던 공간은 사진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되게 각박했는데 여기 와서 되게 힐링하고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아요. 눈으로, 마음으로 자연을 온전히 느낀 하루였네요. 도심 속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 공원과 같은 오픈 스페이스가 있어서 도시의 어떤 온난화 이것을 억제하는 데 또 기여할 수도 있고 도심 속에 녹지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화려한 빌딩보다 중요한 건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겠죠. 살고 싶은 도시, 건강한 도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와, 이게 다 뭡니까, 이거? 여기는요,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정크아트 박물관입니다. 이 작품들은요, 전부 단단한 철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쓰인 철들이 전부 버리는 폐철이라고 합니다. 버리는 철들이 이렇게 작품이 되고 또 이렇게 큰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독특한 작품을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작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정크아트 작품들을 직접 만들고 또 이 박물관을 직접 세운 분입니다. 김후철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정크아트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크아트는 뭡니까? 정크아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는 버려지는 자동차, 오토바이, 폐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차들 이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한 장르입니다. 예술적인 한 장르인데 이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버려지는 고철로도 이렇게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또 버려진 철을 모아서 그래 작품을 합니까? 처음에 제가 작업했던 계기가 어떤 그 옛날에 뭐 농본 영화를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고 만들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동차가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동차 폐차장에 가보니까 그런 부품들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를 붙여서 용접을 해서 뭐 만들면 비슷하게 되지 않겠나 하고 처음 작업을 한 계기인데 지금은 그게 주종이 돼서 이제 버려지는 폐철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폐철을 갖고 하면 예. 가공을 하고 예. 또 뭐 잘라내고 예. 붙이고 예. 더 일이 좀 더 힘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ESG 경영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그 폐 부품을 가공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원형을 만들고 싶으면 이 부품을 가공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이걸 이어붙입니다. 이어붙여서 원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원재료의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변 작품을 둘러보니까 예술은 생각의 차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계속 추구하는 게 상상력.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친구들이 와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한 게 그 처지로 이 작품을 만들고 이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그럽니다. 왜 고철로 만들었다는데 이게 철로 안 보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소리에 조금씩 만족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 그 상상력으로 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죠. 예. 상상력을 위해서, 예. 그 뭐, 이렇게 평소에 뭘 책을 많이 본다든가, 예. 또 영화를 본다든가,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되게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만화 영화를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책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와, 역사책? 예, 역사를 보고 가니까 모든 만화나 영화나 이게 전부 다 좀 이해가 쉽고 그러면서 작품을 풀어나가는데도 편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사가 세계사 이쪽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작가님들하고는 다른 네, 예. 김후철 작가님만의 네. 어떤 그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처음 이 작품을 만들 때 어린이들이 와서 상상을 하면 좋겠다.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게 작품들 자세히 보시면 이름도 없어요. 그 이유가 어떤 친구는 에어리언을 보고 지렁이다 해요. 그럼 그 친구 생각에 지렁이는 지렁이다 해요. 그러면서 상상을 키워갔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정교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가적 빨리 만듭니다. 대신에 그 형태를 남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만 하고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손맛이 들어가는 게 작품으로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외국 분들이 와서 놀라시는 게 미국의 분들이 오셨는데 이야기하면 자기들 디즈니랜드보다 여기가 더 좋대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인공적인 거고 이거는 정말로 사람의 손이 그쳐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미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작가님의 작품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주관적인 이렇게 상상을 하게 만드는군요. 그죠? 시점이나 관점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들이 폐철을 활용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버리는 철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을 가장 많이 쓰고요. 아무래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대형 작품을 만들 때는 그만큼 큰 게 있어야 되니까 기중기라든지 뭐 아니면 농기구 큰 트랙터라든지 그런 부품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버리는 고철을 어떻게 뭐 고물상이나 폐차장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까? 예, 사와야 됩니다. 철은 고철이라도 비싸기 때문에 사와야 됩니다. 철은. 이 박물관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집 사올 때 욕도 많이 들고 뜯고 돈도 많이 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체 4년 반 정도 26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연간 이렇게 고철 재료비가 한 35억 1년에. 그 말이 많이 듭니까? 그 노력은 그거보다 더 들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갔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입장료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수익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수익성 사업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가 여기를 만든 이유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보다 좀 울산이라는 도시에 뭔가 문화적인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었기 때문에 수익 사업은 마을 주민들 다른 분들이 하셔도 되니까. 그 잠시 둘러보니까요. 네. 작품이 엄청 많은데요. 예. 전부 이 몇 작품입니까? 저희 전체 작품은 원래는 한 작품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한 작품인데 벽체 740점, 조형물 400점, 합이 1140점으로 이루어진 단일 조형물인데 하늘에서 보면 우주선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구상을 하고 벽체 작업을 하고 그 안에 조형물을 마지막 작업을 만듭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정크아트 박물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단일 구조물이 지금 우리가 이 우주선이 2,000평입니다. 규모가. 전체 부지도 3,000평인데 이 우주선이 2,000평이 들어가 있거든요. 단일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요. 작품 수로도 가장 많습니다. 이 박물관에 담긴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 숨은 이야기가 이 박물관에 있습니까? 여기는 지구 환경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 인간들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래서 루타따라는 지구 생명체가 외계 행성을 지구 환경 때문에 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외계인들이 밤마다 지구에 있는 고철 들고 와서 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성 내용을 보니까 지구의 4대 문명이라고 외계 문명이 나타났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지구의 4대 문명을 외계인들이 좀 도와준 것 같아. 그런 가설로 출발하는 이 친환경 이렇게 외계인 마을입니다. 결국에는 지구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도 외계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경각심도 주고 지구 환경을 잘 보존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또 깊은 메시지가 이 작품들 속에 담겨 있군요. 앞으로 우리 작가님 뭐 어떤 계획 있으시면 뭐 어떤 계획 있습니까? 여기가 01입니다. FE가 철의 원소 기호고 01, 철로 만든 첫 번째 마을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제 간질곶을 필두로 02, 03을 만들어서 간질곶이 근데 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뜨는데 1월 1일만 그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희는 그쪽을 뭔가 새로운 형태를 도시를 만들어서 태양이 언제나 머물고 다시 사체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도리어 밤까지 달리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그거를 올 12월 달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간질곶에 또 이제 이 정크아트 작품을 세우는군요. 예, 공원을 만들 생각입니다. 우리 뭔가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우리 좀 젊은 세대들에게 작가님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휴대폰에 너무 얽매이고 아니면 돈이나 가치에 많이 얽매여 있는데 저는 상상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봅니다. 상상력은
자기가 아는 한계,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 항상 그 눈을 보고 살면 좀 더 새로운 게,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 새로운 지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그 꿈을 꾸고 있는 많은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김우철 작가님과 함께 작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우와, 이게 지금 로봇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이 친구들 되게 뭔가 이 열중하고 네. 막 집중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외계인들이 카드 놀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뭐 원카드 같은 거 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예, 예, 예. 그 기억이 나가지고 외계인들도 이렇게 재밌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뭔가 예. 외계인 호랑이 느낌인데 뭔가 엄청 집중하는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군요. 예. 유일하게 저 친구만 예. 하트 에이스가 있는데 저 친구가 승자입니다. 어릴 때 원카드 하면 뭔가 에이스가 1등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 자동차 부품도 많이 사용했지만 여기는 철판이고 밑에는 보시면 테이블이 예. 재봉틀이네요. 예, 예. 옛날에 못 쓰는 재봉틀 이용을 해서 예. 이렇게 아니 쇳덩거리를 갖고 이 근육질의 몸을 어떻게 잘 만들었습니까? 사람도 팔 근육이 있으면 이렇게 외계인들도 근육 모양으로 맞는 걸 하고 여기 오시면 따개비 형태의 네. 옷을 또 갑옷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수염도 있어야 될 거고 이 호랑이면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만든 어떤 분들이 자꾸만 설계도가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설계도가 있으면 따로 못 만듭니다. 솔직히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응적으로 그죠? 예. 아니 작가님 이건 뭡니까? 고양이입니까? 뭐, 호랑이입니까? 뭐죠? 호랑이입니다. 백호. 와. 저희가 740점 작품 중에 한국적인 거를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예, 예. 그 민화에 나오는 백호를 만든 겁니다. 예. 그림에 한번 이 본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호랑이는 자세히 보시면 호랑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오토바이 체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요런 거는 이제 고입니다, 그죠? 예. 그 베어링. 베어링, 그 예. 기계 기어, 그죠? 예. 요런 거는 큰 나사를 이용을 해서, 볼트를 예.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멋지게 호랑이라고 만들어놨지만은 애들은 보면 예. 고양이 답니다. 그 친구 눈에 고양이면 예. 고양입니다. 우와, 이 작품은 저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높이가 얼마나 높습니까, 이건요?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다, 로봇. 전카트 로봇으로는 가장 큰데 12.5m입니다. 진짜 건물 한 4천 높이입니다, 그죠? 네, 예. 이게 자세히 보시면 얼굴은 호랑이, 예. 가슴은 사자, 어깨는 공룡인데 예. 저 한국을 나타내는 호랑이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로봇을. 예. 입도 딱 보시면 꽉 다물고 있죠. 예. 뭔가 한국 사람들의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철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갔겠네, 그죠? 그렇죠. 자동차 60대 분량인데 저희들이 10명이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예. 1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가스통입니다. 요거는 아~ 예, 가스통을 이렇게 가스들은 원형이 예. 많기 때문에 그 원형을 사용을 LPG 한 거고 LPG 그 가스통 그거요? 그렇죠. 예, 그걸 이용을 하고 그 예. 철이 되게 좋거든요. 요거는 자동차 배가 예. 크네요, 그죠? 큽니다. 예. 와 이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겠습니다, 그죠? 네. 예. 티라노 아닙니까? 예, 티라노사우루스 맞습니다. 12.3m인데 실제 공룡 사이즈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고요. 예. 자동차는 50대 분량이 들어갔는데 자동차 저 엔진통, 오토바이 엔진통 두 가지를 아, 사용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요. 버리는 철, 그저 폐철이 막 득지득지리 붙어있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예. 공룡, 그죠? 손님들 오시면 이야기하는 게 밤에 와보고 싶대요. 이 공룡이 움직일 것 같다고,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예. 오, 야, 높네, 높아. 여기 오니까
전화기라고 지치시죠? 하기 전에 힘이 다 빠져. 어디 계시니까?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야? 아 뭐야 뭐야? 아 오늘 무슨 차례길래 여기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허아 씨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부부가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 부부 찾으러 갈 겁니다. 아니 아니 저 밑에도 도움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꼭 여기 가야 돼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어 도움 필요하신데 가야지. 갑시다. 여기에요. 아이고 아이들. 빛의 도시 광양에서도 물 맑고 볕 좋기로 유명한 백운산 자락입니다. 5천여 평의 너른 대지에선 숨은 고사리 찾기가 한창인데요. 여기도 고사리, 저기도 고사리, 쑥쑥 자라난 고사리가 매콤이 인사를 합니다. 덕분에 고사리 키우는 농부들의 봄날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성화 씨가 얼른 도와드려야겠죠.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잠깐만. 조심하세요. 아니,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기로 왔는데, 예, 예.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아니, 야, 아슬아슬하다 이상까지. 예. 아, 뭐 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아, 지금 고사리 수확철이에요. 고사리? 예, 예, 굉장히 바쁜 계절입니다.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요즘. 아, 고사리 예, 수확하시는구나. 예, 잘 오셨어요. 예. 아니, 고사리 좀 밑에 밭에도 많이 있는데. 산까지 올라오셔서. 아, 근데 예. 고사리가 원래 살던 고향은 산이에요. 아, 예. 쭉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기를 내밀고 예. 있는 게 이게 다 고사리네. 예. 여기 고기 내밀고 있는 예. 친구들이. 지금 수확철은 언제까지예요? 4월, 5월 두 달 끊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예. 4월, 5월 그러잖아요. 예. 30도가 넘어가면 빨리 갱화가 돼가지고 품질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수확은 포기하는 거죠. 아. 고사리는 10월 달까지 계속 나와요. 그 전에 약간 어떻게 보면 부드러울 때. 부드러울 때 빨리 제철해서 예, 예, 예. 상품성이 있을 때 판매해야 그렇죠,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금 이맘때가 가장 상품성이 좋을 때. 그렇죠. 10여 년 전 백운산 자락의 터를 잡은 부부는 자연의 순리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백운산에 자생하는 고사리는 번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위적인 개입은 필요 없고요. 대신 주변의 풀을 잘 뽑아줘야 하고 어린 순을 적기에 수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와, 엄청 많아. 엄청 뻔했네요. 푸짐한 거 보세요. 와. 잘하셨어요. 와, 처음 한 거 저 괜찮죠? 처음 치고는 네. 너무너무 잘 끊으셨네요. 아, 근데 어머니. 예. 네. 어머니 원래 계속 쭉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귀농하신 거예요? 예, 네, 귀농한 겁니다. 남편이 이제 귀농을 한다니까 따라온 네. 거죠. 이제 같이 이제 보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왔는데. 네. 뿌듯합니다. 이렇게 네. 고사리 끊어서 네. 삶아서 이렇게 고객한테 팔면은 네. 고객님들이 어우 너무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네. 우리 거 막 이렇게 선호할 때는 너무 뿌듯해요. 다른 농사랑 다르게 또 고사리만의 또 힘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산에 다니면서 끊어야 되니까. 이거 이틀에 한 번씩 끊어야지 안 끊으면 이거 쎄서 안 되거든요. 괜찮은데? 그러게 말이요. 사실 오늘 또 저도 이제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함께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그래요. 그래도 좀 직원 많이 끊으셨네요. 그래요? 아니 힘든데 딴 데는 힘들게 일하면은 뭐 참도 주고 하던데. 그러니까 맛있는 걸 좀 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남편하고 좀 끊다가 내려오세요. 아 저도 같이 가는 거 아니고? 조금 이따 오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고사리 만찬을 기대하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산자락을 누벼보는 오늘의 일꾼. 고사리 잔뜩 얻었으니까 이제 그만 하산할까요? 어머니 왔어요. 야, 부짐합니다. 부짐해요. 야, 아이고야. 고사리 좋네 오늘. 야, 고사리가 되는 것 같아. 자, 고사리 되는 느낌이야. 이제 다른 거 없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하셔야 돼. 예. 뭐 왜요? 삶아서 이렇게 일단 늘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만 더 해볼게요. 화이팅 하자. 이제 삶아야 돼. 네, 그럼요. 삶읍시다. 화이팅! 아 언제 먹냐? 언제 먹? 농부의 시간은 잠시도 허투루 흘러가지 않습니다. 갓 수확해 수분기 촉촉한 상태에서 삶아줘야 품질이 좋기 때문인데요. 보글보글 삶아서 봄볕에 하루 정도 말려주면 고품질의 백운산 고사리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거 들고 가면 돼요, 아버지? 예, 건조장 여기
위쪽으로? 예예. 예. 가자 가자. 야. 부부가 한 해 수확하는 고사리는 180kg이나 되는데요. 한번 맛을 보면 이듬해, 그 이듬해에도 주문이 이어질 만큼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고사리도 사실 뭐 병충해나 뭐 이런 피해도 좀 있나요? 어때요? 거의 없어요. 네. 고사리는 네. 보면 이름 보면 이게 빨리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냉해 피해 말고는 병충해 네.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농약 같은 거 전혀 안 하잖아요. 와, 그게 장점이네. 네. 그러니까 재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사장님께서 재배하신 고사리, 나 이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 우린 여기 저는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거예요. 네. 유기농 인증이면 비료도 안 되고 퇴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농약은 물론 안 되고요. 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렇죠. 믿고 먹는 백운산 고사리 이제 맛 좀 보여주세요. 야들야들 생 고사리로 뭘 하시나 봤더니 세상에 고소한 고사리전 일꾼대접 제대로 해주시는데요. 향긋한 고사리 내음은 따뜻한 봄 햇살에 나른해진 일꾼을 벌떡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냄새야? 자, 고사리 끊느라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아이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래 오래 이거였네 이거였네. 네, 맛있는 거 드셨습니다. 야, 이거 냄새 오구나. 야, 향 좋다. 오, 아 이 향기였네. 아, 역시 힐링이야. 뭘 이렇게 많이 주셨대, 어머니? 아이고, 오늘 고사리 끊느라 고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사리 가지고 요리 좀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일반 고사리네. 네, 고사리 나물. 네, 여기는. 그거는 고사리하고 버섯하고 해가지고 고사리 전. 야, 오, 요 앞에가 지금. 요거는 고사리 산적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게 지금 계속 고사리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네네. 이걸 참을 수가 없네. 아, 얼른 드셔보세요. 아, 좀 먹어보겠습니다. 네네. 고사리 건배. 야. 건배. 와. 내가 자신 있게 말해주셨어. 태어나서 먹었던 고사리는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죠? 진짜. 전도 한번 드셔보세요. 고사리 전. 네. 와, 전 보세요. 이 고사리 향이 꼬이 잠겨있기 때문에 와, 이거 거의 막걸리인데? 응, 그러게 막걸리를 와, 이거 이제 막걸리를 부르는 거 같아요. 막걸리 안주. 와, 완벽해 완벽해. 근데 야, 이 산적. 응, 고사리 산적. 우와, 와, 이거는 제가 한 번에는 못 먹겠네요. 응, 나눠서 드세요. 이거 이제 한 번에는 못 먹겠네요. 야. 백운산 자락에서 내가 직접 배운 고사리를 자연산인데 바로 여기서 요리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와, 이거는 말도 못해. 오늘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백운산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표정도 밝아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운산에 올라와서 직접 고사리 채취도 해보고 맛있게 먹어보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아름다운 산에서 좋은 공기와 믿고 먹을 수 있는 고사리 먹으니까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여러분도 이 봄날 고사리 먹고 기운 차려보시면 어떨까요? 와, 고사리 맛있어. 1980년 5월 대구지역 경북지역 민주화투쟁의 한복판에 섰던 우리들은 그날 그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70일 이상의 생사를 넘나드는 살인적 고문과 국가폭력의 참혹한 반응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시대의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대구 경북 5.18 유공자와 가족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인 지난 3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손해배상이 단순 구금일수 기준으로 산정된 상황에서
4월 초 법무부가 판결에 항소하며 실질적 배상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가향기관이 법원에서 국가가 그 가해자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데 국가의 한 담당인 법무부가 그걸 부정한단 말이에요. 돈도 늦게 받아라 뭐 이런 식이 적게 받아라 이런 식이니까 그 2차 가해 이상의 그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수천 건이란 말이에요. 광주 피해 본 사람들이 한 수천 명이 되는데 그 수천 건의 그 항소를 하게 되면은 그 국가적 낭비비 국가적 아까 말 행정 낭비입니다 이게. 국가가 폭력을 해놓고 왜 맞았느냐고 묻잖아요. 누가 잡아갔잖냐. 근데 왜 잡혀간지 네가 증명해라 아닙니까 지금.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강제구금 혹은 징역살이를 해야 했던 5.18 민주유공자들.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치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불려나가서 얻어맞고 돌아서니까요. 그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도 그게 젊을 때보다 버텼습니다. 그 아픔, 치욕, 하여튼 뭐 이런 것들로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해봐도 5월이 되면 이렇게 견딜 수 없이 만큼 아프고 그래요. 그때 기억은 정말 잊었습니다.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으니까요. 참고로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 우리 가족들, 형제들, 부모들 다 보상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거죠. 그때 하지 않고 이제 40년 지난 이제 하느냐.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 취하한 상태로 있습니다. 사실 그 구금당하고 고문당하기 이전하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때 제가 또 결혼 초고 어린 나이니까 저도 이제 정서적으로 계속 안정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도 그런 정서가 반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이 소송이 들어가서 그 보상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너무 절망스럽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억울한 강제 구금이나 징역을 살다 석방된 이후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10년 이상 불법 사찰과 감시를 당했지만 이번 첫 판결에서 법원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찰과 감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에서도 이제 일부 승소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찰 당했다, 증거가 없다. 사실 그게 경찰이 남겨놨는데 그 경찰 남겨놓지 않았을 거고 이 그건 이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 그걸 주장한 데 대해서 그건 기각을 했거든요. 국가의 감시와 사회적 낙인 속에서 수십 년을 묵묵히 견뎌온 이들에게 1980년 5월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봐서는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총을 쏘고 죽이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픈 기억이잖아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과를 높게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들도 그렇고 돌아가신 전두환 씨라든지 죽고 돌아가신 사람은 그건 기대도 안 하지만 그걸 일으켰던 신군부의 뭐 남았던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예, 5월 광주는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40년이 지난 오늘 또 5월이 되면 몸이 5월달 되면 아픈 이유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 다 자다 깨서 땀 흘리며 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제가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 가끔씩 가서 상담을 받아요. 받는데
그걸 5월 신드롬이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젊을 때는 그것도 버텼는데 아파도 버텼는데 65 이렇게 넘어가니까 되게 아파요. 자다가 아파서 울어요. 그런 것이 바로 정신적 피해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 있는 농장 대표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서울에서 철강 회사를 다녔었고요. 거기서 결혼하고 아이들과 12년도에 같이 귀농을 했습니다. 실질로 전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그때는 뭐 5만 평 이상 10만 평씩 막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제가 내려와서는 오로지 저희 소유에 있는 토지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4만여 평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그 제 몸에 그 사이즈를 맞추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조그마하다고 얘기하는 몇천 평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의 그 전업을 했을 때의 사이즈이긴 한데 저는 내려오자마자 벌써 몇만 평의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 몸에 맞추는데도 몇 년 걸렸고 또 거기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제가 그 일용직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그 농업에서 필요로 했던 인력 말고 아 다른 분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지역에 계셨던 분들 중에 좀 젊은 분들을 찾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그것도 좀 많지 않더라고요. 선택의 폭도 없고 그래서 외부에 계시지만 조금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죠. 직원분으로 모셔서 지금은 한 6-7분 정도 계십니다. 식당이 일단 어머님이 한 50년 정도 그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가 뭐 연중, 수식까지 그리고 계속 필요로 하는 식당이 또 존재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농사를 연구하고 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그 빠른 한 몇 개월 안에 바로 수익이 크진 않지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이 크고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바빠서 가족들에게 일정 부분 못해주는 부분도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스스로에게 좀 죄송 미안하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어주고 가장 가까이에서 있는 가족들과 또 지인들 같이 가는 식구들 모두 앞에서 당당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조금만 더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으로는 건강하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가지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시장성도 괜찮다고 하는 작물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작년 기준에 대충 세어보니까 한 60여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그럼 어떻게 60가지씩 짓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사과만, 뭐 고추 농사는 고추 농사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셔야지만 수익이 나고 또 일정 부분에 그것만 딱 하신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농업을 접할 때 이게 연중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농장이 꾸려 나가려고 하면 품목도 다양해야 되고 그 품목끼리 맞춰져서 계속 부가가치가 나와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다품종 소량 생산, 예, 그 포커스에 맞춰서 계속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재배법이나 관리법으로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장 기쁠 때는 조금씩 그 제가 그리었던 어렴풋한 것들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들이 각각 물려서 어떤 가시적이든 아니면 어떤 내용상으로도 조금씩 뭔가가 변하고 그려지는 것, 그 다음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예. 제가 지금 직원이나 저랑 같이 계시는 분들하고 그리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때, 그때가 제일 설레기도 하고 제일 기분 좋죠.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뭐 성공을 한 그런 농업인, 귀농인으로 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스스로 아직 그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찾아가고 있고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업을, 그 다음에 귀농을 생각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아, 저런 재미와 저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가장 큽니다. 말로 시작을 하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단계가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명확하고 지속적이어야죠.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단단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개 한 개 해보시면은 굉장히 보람차고 그 다음에 무언가 무형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생활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꾼다 그러면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윤아, 소윤아, 효주야, 아빠 화이팅한다! 화이팅! 여보 사랑해! 이렇게 어머니 또 사랑합니다!